안녕하세요. 김치 명인 이하연입니다. 오늘은요, 댓글에 미역국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쇠고기 미역국을 준비했어요. 미역을 이게 마른 미역으로요 20g이에요 제가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불려놨는데 이게 기장미역이에요. 역시 미역국도 미역이 부드럽고 맛있어야 돼요. 양식미역이 있고 자연산미역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산미역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20g을 이렇게 물에 불려놓으세요. 한 10분 정도 불리면 충분히 불려지더라고요. 너무 오래 불려도 안 돼요. 한 10분 정도만 불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려서 이게 한 200g이 채 안 되는데 한번 헹궜고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건져서 한번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물 버리고 너무 길면 먹을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두어 번 정도만 썰어놔 주세요. 이 정도로만 썰어도 돼요. 자, 이렇게 미역 씻어서 준비했고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미역이에요. 소고기는 양지를 준비했어요. 역시 그 떡국을 끓이거나 미역국을 끓이거나 목국을 끓이거나 양지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양지를 준비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먹기 좋은 그 국거리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해서 약간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이게 마늘 한 스푼인데 반 정도 이렇게 넣고요. 참기름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간장은 한 스푼을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밑간을 좀 해주세요. 자, 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조물조물 해주세요. 그래야 고기에 마늘하고 간장하고 참기름 간이 이렇게 배거든요. 자, 냄비에 불을 켜고요.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자, 나머지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 달달 볶아주세요. 자, 고기에서 핏기가 좀 없어지고 빨간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검은소름하게 볶아지면 이때 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5컵이거든요. 국물이 넉넉해야 되면 한 5컵 붓고요. 안 그러면 4컵 정도만 버도 돼요. 자, 이제 바글바글 끓이고 날 때 자, 고기가 충분히 익었어요. 이때 미역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마늘을 하고 마늘
전체 한 스푼 들어갔어요. 간장은 두 스푼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푼 아까 고기 양념 할 때 들어갔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스푼 끓이면 돼요. 아. 맛있어요. 자, 집안 식구 생일 돌아오면 미역국 안 끓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미역국 좋아하시면 대구로도 끓이고요. 굴도 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고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는 역시 직간장으로 끓이는 게 그 미역국 특유의 구수한 맛이 있어요. 네, 쇠고기 넣고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아, 역시 집안 식구 생일 없는 집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김장김치 맛있게 익었을 때 미역국에 밥 말아서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